인구의 타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창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역할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백수로 나왔다가요. 뭔가 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교도소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서 탈옥을 하고 뭐 그러니까 범인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얘기인데 생각보다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교도소라는 그런 소재 자체가 되게 그 공간이 되게 이질,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쉽지가 않았던 거는 같아요. 영화 안에서 항상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네, 항상 상처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이렇게 얼굴이 되게 정상인 적이 없었는데 역할 자체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항상 상처 아니면 그러니까 메이크업도 안 하고 이제 머리나 그런 것도 거의 안 하고 이제 촬영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후줄근한 모습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남신이라고 하면 많이들 떠올리는 게 뭔가 이렇게 훤칠한 키에 되게 수려한 외모에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는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되게 뭐 능력이면 능력 뭐 모든 면에서 좀 이렇게 좋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완벽한 사람을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완벽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빈틈도 많고 예, 그래서 남신이라고 하기엔 좀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일단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뭔가 손짓 발짓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금씩은 이제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지금 실력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갓 말을 시작한 어린아이 한 3세에서 4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되게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소통이 그렇게 길게 이렇게 진행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서로가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 못해 되게 웃길 때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되게 배우들이 많이 알려줘요. 동북 사투리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알려줘서 네, 그런 거 많이 하면서 장난치고 이런 것 같아요. 새로 배운 말이 있습니다. 깡하나? 깡샤? 치샤? 조샤나? 이런 거. 네. 중국어를 네.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이런 것들 가르쳐줘요 배우들이. 네, 그러니까 재밌으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한 건데 제가 따라 했는데 되게 웃겼나 봐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배우고 저도 재밌어서 막 하고 촬영하다가도 하고 제가 보통 제일 많이 썼던 말이 뭐 하우치 하우치마 뭐 니치팔러마 워시환 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워치 뭐시 쇼젠 이런 단어들 이런 문장들 그런 거 빵빵다 멍멍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위 발음 위 뭐 이런 발음들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위 뭐 이런 발음들이나 뭐 시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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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시시리 시시시 시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되게 다 똑같은 그런 말들인데 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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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긴장되네요. 天气很冷，要记得穿秋裤。天气很冷，는 알겠어요. 天气 很冷，要记得穿秋裤。要记得穿秋裤。穿秋裤。对，天气很冷，要记得穿秋裤。天气很冷，要记得。
쥬안초쿠. 그럼 한번 카메라에서 부탁할게요. 한 번만 더. 天气很冷，要记得穿秋裤。天气很冷，要去要记得长秋裤。그렇지않아도어제제가밤에질문지를보고좀연습을해봤거든요안되더라고요 그게뭐였더라정우야 정우야정우야 안돼요안돼요 일단은춤을항상머릿속에는생각을하고있는것같아요근데사실이번에도콘서트를준비를하면서이번엔꼭춤을춰야되지않을까이렇게고민을굉장히많이했었는데생각보다춤을준비할만한시간이너무없었던것같아요그래서너무아쉽게도이번에는춤준비를못했는데조금시간이나면이제슬슬나의춤을보여줄때가되지않았을까네그래서아마곧준비를해야되지않을까싶네요아그게너무아쉬웠는데사실중경에가면허거가되게유명하다고해서사실되게허거너무좋아하거든요근데그래서또중경허거는너무되게맵다고해서기대를많이했었는데그때아마시간이안돼서중경에서허거를못먹었던것같아요그래서다음에중경에간다면가장먼저할거는허거를먹는일이아닐까네일단은허거그리고양꼬치그리고 칭따오 중국노래는세곡을알고있어요이제연말이라행사들이많잖아요그래서뭐오늘도사실시상식때문에온거지만이제거기서또노래를하게됐는데거기서는또제노래페인이라는노래를부르고요그연말에는성청이라는노래를또부르고그래서요즘에한창연습중입니다신짜니베호태왕아이뭐뭐자인창페인이청춘이샤따오초에로샤변청웨이웨이등광네이런노래입니다네제페인이많이사랑해주세요 나의셀카에있어서안없어서는안될물건은포샷다두번째엄마가프로그램에서뛰어다니는모습을보고바보같다고얘기를했지만그대로나는예능프로에나가고싶다나의중국어발음이괜찮다고생각한다나의이목구비에서가장만족하는부분은눈이다친구들과술을마시면나는가장늦게취하는사람이다나는전형적인 AB 성격을가진사람이다머리를떡밥얘기와살찌우기중에서나는떡밥얘기를선택할것이다 머리크게채소를하기거울건에서나의몸매나얼굴을감상한다나는집안일을잘하는소심한성격이다지금현재나의배에는6개의초콜릿먹고있다나는흑역사가없는사람이다그역전국을알아보지못하지만팬들이댓글을건다중에서액센신과배드진중에서나는액센신을선택한다사실난웃기는사람이다사람들은나의겉모습에속았다나혼자중국에빈도나와서나생활이가능하다일단은바보같은모습때문에예능에출연하고싶지않다라고했는데아되게어려운것같아요예능너무어렵고그때놀림너무많이받았던것같아요예능런닝맨나가서너무바보처럼나와가지고놀림을너무많이받아서지금좀준비하고있어요되게날카로운모습으로뭔가제자신을이렇게단련을해서나가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네뽀샵은아주좋은기능이죠네현대인의필수품이아니겠습니까친구들하고술마시면제일늦게취하지않아요한중간정도취하는데그러니까사실중간정도취하는데
별로 그렇게 티가 안 나나 봐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거 말고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나 봐요. 그래서 잘 몰라요.